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날라리 전원 생활의 산들아빠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잡초 뽑는, 우리 마당 잡초를 뽑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사용했던 도구가 제가 그때 이 스크류 잡초 뽑기 이 도구를 사용해서 서서 편하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잘 알려진 이 선호미, 서서 쓰는 호미를 가지고 서서 쓰는 호미라는 뜻의 이 선호미를 가지고 집에 잡초, 그 중에서도 쑥과 유사한 잡초들을 전부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초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시간을 조금씩 내서 조금씩 자주 이렇게 뽑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오늘은 이 선호미를 가지고 한번 잡초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라리 전원생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이후 영상에서 소노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흙을 뿌리고 잔디를 다시 심겠습니다. 역시 호미로 하는 것보다 20, 30배 능률이 됩니다. 잘한다. 네, 그런 게 뿌리가 강하게 걸려가지고. 그렇지. 걸렸지, 뿌리가. 그 메인. 아주. 왕자 뿌리가. 힘들면 얘기하세요. 주세요, 제가 할게. 오늘은 제가 이 선호미를 가지고 잡초를 제거해 봤는데요, 이 선호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 스크류 뽑기와 두 가지를 병행하면 너무 편리하게 잡초를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스크류 뽑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정리된 정원, 네, 그래서 정원을 해치지 않고 포인트 잡초만 제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리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 이빨 선호미는 잡초를 광범위한 지역에서 제거를 하는데, 대신 흙을 갈구고 그 다음에 흙을 일구는, 밭을 일구는 용도로 약간의 훼손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서서 편리하게 잡초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선호미를 사용한 잡초 제거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날라리 전원생활의 산들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